카이도와의 결전 이후 능력을 각성하며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한 루피가 이제는 에그헤드를 탈출해 마침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인족의 나라에 입성했는데요. 한편 처음에는 자칭 태양신이자 싱거병의 적단의 항해사 로드의 디마리오에 붙잡혀 아쉬운 전개도 펼쳐지게 되었지만 이제는 엘바프의 왕을 죽인 왕자 로키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다의 황제 루피와 엘바프의 저주받은 왕자 루키가 마주한 시점, 루키가 묶여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루키의 특별현상금과 함께 샹크스의 이름이 거론되며 루피를 죽이려 하는 루키의 본심까지 드러난 원피스 1131화 최신화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피는 루키를 통해 이곳이 전사의 왕국 워랜드이자 엘바프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마침내 거인들의 나라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루피가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어 루피는 이곳이 엘바프라는 사실에 너무 기뻐하며 이곳의 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거인들에 대한 호기심이 한껏 오르게 되며 루키에게 수많은 질문과 대화를 연이어 이어갔는데요. 한편 묶여있던 루키는 루피가 수많은 질문을 계속 던지자 이내 대화 좀 하자며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되고 이어 루키의 고함에 주변의 늑대들이 반응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개됩니다. 한편 루피는 루키와의 대화를 위해 루키의 오른쪽 다리에 앉아있게 되었고 이어 루키의 소개와 정보를 알 수 있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오는데요. 세계정보 특별현상금 26억 베리 저주받은 왕자 루키. 이처럼 루키의 현상금 액수는 26억이었고 이어 특별현상금이라는 새로운 현상금 제도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상금 30억의 루피와 비견될 수 있는 고액의 현상금 액수를 지닌 루키. 한편 루키는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던 루피에게 여전히 자신을 이 나라의 태양신이라 언급하며 자신의 허락 없이 인간이 떠들어선 안 된다 말하게 됩니다. 이어 시야가 차단된 루키는 지금 자신의 주변이 어떤 상황인지를 루피에게 묻자 루피는 당연히 잡혀있다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루키는 자신이 묶여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나아가 주위에는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 경비병들이 없을 거라는 말과 함께 이 사슬에서 풀려나고 싶다는 본심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루피를 로디라 부르게 되자 루피는 자신의 이름을 로디가 아닌 루피라 반박하게 되고 한편 루키는 그런 루피의 반응을 무시하며 현재 자신이 이렇게 묶여있는 지가 어느덧 6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들려주었는데요. 나아가 자신은 엘바프에서 가장 강하지만 현재 묶여있는 나무는 보배로운 나무 아담이고 이어 아담은 워랜드 왕국 그 자체라는 설명과 함께 자신을 채운 사슬은 능력을 억제시키는 해루석이기 때문에 탈출이 불가능하다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키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야망이 있었는지 루피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하게 되고 이어 그 거래의 내용은 바로 루피가 해적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열쇠를 찾아 지금의 자신을 풀어준다면 원하는 해적 한 명을 박살내주겠다는 제안이었는데요. 나아가 현재도 눈이 내리고 있는 설원은 엘바프의 언더월드, 즉 지하세계라 불리고 있고 이어 이곳은 거인들의 감옥이자 처형장이라는 정보도 상세히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엘바프에선 범죄를 저지른 거인들은 이곳 지하세계로 끌려오게 되고 이어 이 숲은 짐승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곳이라 설명했는데요. 나아가 루키는 루피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이 설원과 이 산맥의 온 목적은 모르겠지만 이곳의 짐승들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며 모두가 이 산의 왕이자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친구라는 정보까지 들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루키의 설명과 함께 주위에는 거대한 짐승들이 나타났고 이어 그 맹수들은 루피가 레일리와 수련했던 장소처럼 강인한 동물들로 묘사되었는데요. 나아가 그 장소에는 짐승들 뿐만이 아닌 루키의 부하일 수 있는 인간들도 나타났고 이어 그들은 거대한 동물에게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동물 냄새가 나는 가죽도 덮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루키는 거대한 맹수를 조심하라 언급했지만 루피는 옛날 생각이 난다며 동물들 앞에서도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한편 루키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루피에게 위기감을 형성하자 그 순간 루피는 모든 짐승들을 한순간에 제압하는 사왕의 포스를 선사합니다. 그렇게 루피가 맹수들을 제압하자 태양신이라 지칭한 루키와 그의 부하들 또한 루피의 강함에 놀라게 되고 이어 루피는 거대한 고릴라의 손바닥 위에 올라타며
이내 친근해진 모습도 모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한편 루피가 짐승들을 빠르게 제압하자 이내 루피의 부하들은 사왕 샹크스의 이름을 언급하며 우리들을 기절시키면 안 된다 부탁하는데요. 이처럼 샹크스의 이름이 거론되자 루피가 다시 한번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내 루키의 부하들은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졌다며 또 다른 화제를 던지게 됩니다. 한편 묶여있던 루키는 루피가 샹크스의 이름에 반응하자 이내 루피를 다시 한번 관찰하며 루피를 도발하기 위해 샹크스를 겁쟁이라 지칭하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은인 샹크스가 겁쟁이라는 루키의 도발에 이내 루피는 기어포스로 변신해 루키를 공격하게 되고 이어 루키는 그런 루피의 공격을 가까스로 회피하게 됩니다. 한편 루피의 공격에 루키의 부하들 모두가 놀라게 되고 이어 루피의 공격을 회피한 루키는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농담이었다는 말과 함께 분노의 감정이 솟구친 루피를 진정시키는데요. 이처럼 루키는 샹크스를 모욕했지만 그건 농담이었다는 말과 함께 루피를 진정시켰지만 속으로는 여기서 벗어난다면 그 즉시 루피를 죽일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어 루피는 샹크스가 어째서 엘바프로 왔는지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한 건지를 묻게 됩니다. 그렇게 루피의 질문을 받게 된 루키였지만 공짜로는 알려주지 않을 거라며 자신의 제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데요. 그 시각 선장 루피와 떨어진 나미 일행은 이내 로드의 부하들의 추격과 함께 여전히 다른 장소로 이동 중이었고 이어 싱거병의 적단의 게루즈와 골드버그 또한 로드 일행을 쫓기 위해 추격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조로는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추격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결전을 준비하려 하자 이내 우속은 도리와 브로기의 지인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선 엘바프의 마을로 이동하는 게 먼저라 다급히 설명했는데요. 그 시각 밀짚모자 대선단의 하이로디는 샤본디 제도에서 레일리와 만났던 거인이자 자신의 동료 스탄생과 함께 밀짚모자 일당의 환영식을 위해 거대한 사슴을 사냥하게 됩니다. 한편 선장 루피와 떨어진 밀짚모자 일당, 그중 로비는 사우로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룩을 통해 잠시 머리를 다듬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어 브룩이 로빈의 머리를 자르며 심장도 없는데 두근거리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자 이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세틀라이트 릴리스가 심장이 없다는 브룩의 말에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말하게 됩니다. 한편 로빈의 모습을 보니가 바라보고 있었고 이어 프랑키마저 옛 로빈의 모습이 생각난다 말하자 로빈의 2년 전 모습이 떠오를 수 있는 헤어가 완성되었는데요. 한편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브로기마저 지금의 모습은 사우로와 함께 했을 때의 헤어스타일이라 말하자 이내 도리도 녀석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기뻐할 거라 말하게 되고 이어 프랑키는 재회의 순간은 언제나 눈물이 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드디어 나머지 밀짚모자 일당이 엘바프의 해안가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밀짚모자 일당 모두가 엘바프에 당도할 수 있는 시점 그 시각 엘바프의 거인족이 누가 좀 도와달라며 달려오고 있었고 이어 그 거인은 바로 사우로 선배가 쓰러져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다급한 말을 끝으로 이번 원피스 1131화 풀버전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루키는 엘바프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 말했지만 보배로운 나무 아담 그리고 해루석의 사슬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곳을 탈출하기 어렵다 말했고 때문에 루피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나아가 루피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 어떠한 해적도 박살낸다 말했듯이 자신의 강함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책정한 루키의 특별 현상금은 26억으로서 사왕 루피와 견줄 수 있는 현상금이었듯이 정부 또한 엘바프의 동향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 루키가 샹크스의 이름을 거론했고 이어 루키의 부하들이 샹크스의 패왕색도 언급했듯이 샹크스는 루키와 루키의 부하들 앞에서 패왕색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샹크스가 또 한 명의 전설의 능력자 루키와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음이 공개된 가운데 루키는 루피의 공격으로 적개심을 품게 되었듯이 루키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전설의 능력자 루피와 루키의 결전도 성사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로빈과 사우로가 만날 수 있는 상황 이내 로빈을 기다리고 있던 사우로가 쓰러진 가운데 과연 엘바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일지 그리고 사우로를 통해 과거 우아라의 숨겨진 진실도 밝혀지게 될지는 다음화 원피스 1132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